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악 MBC 뉴스입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주 후반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운전대 잡으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11도, 영덕과 포항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일사의 영향으로 금방 포근함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어린이집 교사인 포항 44번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원생과 동료 교사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어린이집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26살 A씨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과 16일 대구를 방문했고, 26일부터 기침과 이누통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엿새간 해당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 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포항시 역학조사 결과 A씨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모두 67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원생 15명과 동료 교사 4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사 아동 60명에 대해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 67명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학부모인 직원 22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포항시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해당 교직원을 어린이집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포스코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이게 이제 태만히 해서 영유아의 안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처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긴급 보육 현장에서 방역 구멍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아동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급 보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해 최대한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내 기업체라든지 유관 기관에 가족 돌봄 휴가를 가능하면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오늘 전부 다 보냈습니다. 또 포항시는 긴급 보육을 실시 중인 어린이집 259곳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사나 아동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2주간의 시설 격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 퇴치의 분수령이 될 거라며 철저한 격리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큰 폭으로 빠지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대규모 장애인 시설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시설 대표와 직원 등 종사자 64명이 장애인 120여 명과 함께 2주간의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저도 늘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늘 걱정이었고, 그런데 차라리 마음이 조금은 좀 놓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포함해 도내 573개 사회복지시설의 직원과 입소자 등 2만 7천 명이 앞으로 14일간 사회와 단절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치가
도내 코로나 퇴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코로나 대응 총력 주관으로 설정해 사활을 건다는 방침입니다. 도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시간의 수당, 급식비와 함께 재해구호법을 통해 특별근무 1호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을 충분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해 이번 사태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신천지 관련자에 대한 검사가 90% 이상 끝나가고 2, 3차 감염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경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추가 확진 추이가 진정세를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양상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 내는 모두 마치도록 해라 이렇게 했고 연락이 안 되는 예비신도 25명은 그중에 외국에 간 사람도 있고 수배자도 있고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모두 조사를 마치도록. 300실 규모의 청송 소노벨 리조트가 생활치료센터에 추가 지정되는 등 병상 확보는 꾸준히 이어지는데 간호사는 여전히 120여 명가량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마스크 수급 문제와 함께 간호인력 확보를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시설로 활용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연립주택을 확인했지만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말고도 신천지 교인 집단시설 10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확진 환자 주소와 신천지 교인 명단을 비교했더니 10곳 중 3곳은 실제 사는 곳이 아니었고 2곳은 신천지 관련 교육원으로 활용됐습니다. 확진 환자 3명의 주소지였던 한 연립주택은 새로 조사를 했더니 신천지 교인 8명이 살고 있었고 8명 모두 확진 환자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3분이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는데 총 8분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청년교인이 4천 명을 넘고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주변에 사는 만큼 이런 곳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구에 이제 혼자 자취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취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 부담되면 또 마음 맞는 친구끼리 같이 살 수도 있고. 대구시는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연일 급증하는 환자의 부족한 병상과 의료진 그리고 멈춰선 지역 경제까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데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대구 시민들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까지 돌보며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덮친 지 어느덧 20날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게 한 주를 시작했을 월요일. 여전히 도로는 텅 비었고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한 곳엔 휴업 안내문까지 붙었는데 이상하게 내부가 분주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손님 발길은 뚝 끊겼지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의료진을 위해 매일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은 대구가 전체가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해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2주째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아이들과 함께 조그만 마음을 모았습니다. 힘들 때 작은 격려 한마디가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사비를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임대업자는 몇 달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마음먹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더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작은 응원들은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뭐 저희 동산병원에서 반드시 이 코로나를 막아낼 것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안심하시고. 자신처럼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동료와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스크하고 뭐 귤 몇 개 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음료수하고 그렇게 놔놓고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힘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좀 가슴이 좀 그랬어요. 다섯 개인데 말 돌려줄 건 없고 해가지고 옆에 직원 하나 주고 뭐. 유례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절제를 보여주고 있는 대구 시민들의 모습은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과 위로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 그들이 어서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경주의 연수원 두 곳을 코로나19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원은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인재개발연수원과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로 380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7년 착공한 연수원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2주간 개강을 늦춘 경주 지역 대학들이 학생 등교를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위덕대는 오는 16일 일단 개강을 한 뒤 2주간 온라인 수업 또는 과제물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대학교는 개강을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더 늦추고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은 과제물 수업 등으로 대신하기로 해 지역대학 등교는 일러도 오는 30일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주 지역 시내버스 노선 감축 운행에 이어 택시와 전세버스 일부 업체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8개 법인 택시 446대 중 21.7%인 97대가 휴업했고 전세버스도 18개 업체 325대 중 57대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경주 지역 13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 국회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인데 신인으로 물갈이한 개혁 공천이다. 여전히 중앙당에서 낙점한 낙하산 공천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메기도 공천하면 당선된다. 주로 지역 선거를 독식해온 새누리당 시절 상대 당에서 써온 자조 섞인 문구를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컷오프된 박명재 의원 지지자들은 원칙 없는 공천이라며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박 의원은 포항역에서 지지자들에게 입당 두 달도 안 된 얼굴도 모르는 후보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면서도 선당 후사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개탄스럽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 후보로 결정된 사람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승호, 김순견 예비 후보도 미래통합당의 공천 룰이 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포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시민을 지역 일꾼으로 내세운 미래통합당의 결정에 불만이 높습니다. 반면 개혁 공천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서에 기댄 채 기득권을 누려온 국회의원 대신 젊은 신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 참사 책임 논란이 있고 사선에 도전하는 강석호 의원은 다선 피로감이 경선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김정재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젊은 유권자 공약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공천 배제된 유력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포항 남 울릉과 경주 선거는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그동안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있던 영덕과 울진이 이번 총선부터 쪼개져 각각 내륙 시군과 통합됩니다. 생활 경제권이 다른데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내륙 시군에 사실상 편입돼 정치적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영양봉화와 함께 한 선거구로 묶여있던 영덕과 울진이 이번 총선부터 분리됩니다. 울진은 영주 영양봉화와 영덕은 군의 의성 청성과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통합됩니다. 종전 선거구 4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4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울진군 주민들은 상실감이 큽니다. 인구가 10만 4천여 명으로 2배가 넘는 영주시와 선거구가 통합되면 정치적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울진은 업, 농업 중심으로 생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같은 선거구역으로서 뭐 연대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기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덕에서도 해안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진에 비해 인구는 적었지만 해안 지역이라는 동질감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의성 중심의 농업 경제권에 밀린다는 겁니다. 해안가라고는 울진하고 우리 저 영덕뿐인데 이것마저 갈라가지고 그 지금 저 그 3개 군은 다 이 농업 위주인데 우리 1개 군으로서 힘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뻔하게 보기 마련입니다. 생활 문화권이 다른 지역을 정치적 편의대로 묶다 보니 한 선거구에서도 소주역주의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이 내륙 지역의 거대 도시들과 함께 편입이 되면서 지역적인 그런 작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인 특성, 지역적인 이익이 반영되는 데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영덕과 울진이 분리된 채 사실상 내륙 선거구에 편입됨에 따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정치적 위상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대학생을 제외한 경북 지역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0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 3명, 포항과 청도 2명 순이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9명, 중고등학생 각각 4명, 유치원생 1명입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12명으로 지난주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운전대 잡으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11도, 영덕과 포항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부산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일사의 영향으로 금방 포근함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